서서 두 발로 걷는 인간은 직립보행 덕분에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불을 다루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양손을 얻은 대신 각종 질병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란 말 그대로 다리에 정맥이 고장난 질병입니다.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판막이 고장이 나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를 일으키면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리 피부에 실핏줄이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생기는 병입니다. 판막은 정맥 내에 있는 체크밸브입니다. 다리 정맥을 따라 여러 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은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갈 때는 열리고 혈액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닫히게 되어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나게 되면 다리의 정맥 속에서 혈액이 중력의 영향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다리의 혈액이 정체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다리로 내려온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질 못해 다리에 정체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임신도 하지정맥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임신 중 혈액이 증가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혈관이 확장되는데 자궁이 커지면서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을 압박해서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하지정맥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비만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갱년기가 오면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가족력도 있는 질병입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남성들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후에 하지정맥류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일찍 하지정맥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이 잘 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딸로 유전되는 모계 유전이 잘 됩니다. 50% 정도의 유전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조심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우선 겉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없던 실핏줄이 나타나거나 도드라지는 혈관이 보이면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지정맥류 환자가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많이 듭니다. 오후가 되면 종아리나 발목이 붓기도 합니다. 특히 자다가 새벽녘에 기지개 켤 때 종아리가 뭉치는 것이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